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부기 타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주자랑 컨텐츠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협 선정 임박 야 나왔습니다. 뉴스 읽어볼까요? 이 뉴스 내용이 우리가 예측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협 우선 협정이죠. 선정 임박했다. 자, 우리 기술 주가 시간 외에 매매에서 급등했다. 자,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간에 매매에서 우리 기술 주가는 종가보다 11.19% 오른 2,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 우리 기술의 시간의 거래량은 32만 785주다. 자, 이는 체코 총 사업비 3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 수주정 결과 이달 중순께 가려 지기 때문으로 불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지금 미보도 자료 원본 개인 번호로, 자,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확인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자,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일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바쁘시구나. 일정이 있으시거나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010-6411-8706입니다. 자, 뭐요? 우리.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월요일 출발이 좋습니다. 7월 1일. 출발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화이팅 적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넘어오면은 제가 최초에 우리 기술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었죠. 제가 일단 대한전선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구리 AI발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때 대한전선 후속주로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우리 기술을 추천을 드렸어요. SMR이 분명히 얘기가 나와줄 것이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졌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 전기 걱정,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전환하려면 미국의 전기 출력이 3배가 필요하다. 이 3배. 자, 뭡니까? 자, 원, 화, 수, 풍, 태 있죠? 이게 뭡니까?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열. 자, 화력은 일단 탄소 저감 문제 때문에, 친환경 정책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력, 기상 이변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자, 일정한 부분의 생산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풍력, 제한사항이 너무 많죠. 태양열, 규모에 비해 효율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뭡니까? 원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친환경이면서 폭발적인 생산량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년이면 모든 집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찰수 없다. 일단은 뭐 예견된 재난상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술을 뽑아내거나 또는 지금 있는 기술에서 발전을 시키겠죠. 자, 신기술을 만들어내기엔 우리가 근미래, 내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있던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텐데, 자,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밖에 없었던 거. 자, 보시면 일단 미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고 했고, AI 전력 수요 급증 대응, 풍력 태양광 1개, 대응 원전 건설 장려, SMR 개발에서 속도를 낸다 라고 하면서, 자, 한미 등 22개국 원전 3배 증설 추진하면서 CFA 확산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 기술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원정 존중국, 자, 영국, 한국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해요. 왜? 아쉬운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쉬운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해보시면 AI발 전력 수요 원전 대응 나선 정부 대형 원전 SMR 독점 기술 부여. 우리가 어디가? 우리 기술. 자,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원전 종주국 한국 방문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자, 14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 외 매매에서 우리 기술 주가는 종가보다 1.93% 오른 2,375원에 거래를 마쳤다. 물론 조금 지난 뉴스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시그널을 줬다고 하죠.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 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주국 영국에서 원전 산업계 대표단이 방한을 했다. 자, 방한을 한 이유가 있겠죠.
자, 원전 종주기라 부르는 영국이 방안을 해서 원전 건설과 관련 한국과 협력 가능성.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용들 나아졌고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원전 우리 기술 주목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우리가 오늘 제가 주저랑 콘텐츠 방에서 보여드렸던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빌게이츠로 원전의 진심이다. 미국 기술 추진 검토. 자, 이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010-6411-8706. 자, 뭐라고요? 우리. 자, 우리 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원본 내용을 보내드릴 건데,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제일 목표가 어딥니까? 자, 미국이에요. 자,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지금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나선다면요, 추가적인 엄청난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뉴스 내용처럼. 자, 빌 게이츠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 자, 그냥 발전소가 아닌 뭐요? 차세대. 그래, 차세대. 이거 왜 글자가 붙었을까? 지금 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자,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자, 우리가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다음 세대는 업그레이드 돼서가 나오죠. 아이폰을 보더라도 차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거 어마어마한 시그널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방 입장도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제가 미보도 자료 원본은 개인번호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010-6411-8706으로 자, 이거 뭐요? 이거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예측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수급까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수급 계산해봅시다. 뭐 기술적인 분석이야. 자, 추가적으로 같이 해보면 되니까요. 자, 우리 기술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자, 여기서 무언가 주체가 돼서 계속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 누군가 봤더니 자, 외인들이네요. 그렇죠? 이상하게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연기금, 사모펀드, 개인들 많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인들의 매물대를 누가 받아줬다? 개인이 다 받아줬다. 언제요? 6월 11일. 자, 6월 11일이면 이 날짜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날짜, 이 주가 하락대. 자, 몇 프로 빠졌나요? 12%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2%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확신을 가진 누군가죠? 자, 이만큼 자금을 가진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슈퍼갭입니다. 자, 슈퍼갭이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평선 돌, 우리가 이탈 나와줄 거란 거, 뭐, 몰랐겠습니까? 제가 봐선. 제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줬다. 최근에 외인들도 매수를 해줬죠. 외국인 동향을 볼까요? 자, 외국인 거래별 동향 봤을 때 자, 참 느낌 딱 오죠. 자, 주가가 들락날락하면서 같이 비중이 들락날락했었는데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외인들이 주체가 됐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비중을 올려주고 있죠. 이들은 목표가가 언젠지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왜? 이때 목표가 때 매도를 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 거라는 시그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전한 콘텐츠방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이겁니다. 미보도 자료 원본 개인번호 문자로 넣어주셨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010-6411-8706으로 뭐요? 우리 이 두 글자 보내주십시오. 이 두 글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더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개인 매물대 수상한 슈퍼개미 입성 자 외인들 매수세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건 정보 기반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시황 분석과 수급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승률 몇 퍼센트다? 90% 이상이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010-6411-8706 자 이번 달 7월 달엔 제가 말씀드린데 제가 그래도 4월 달에 실전 투자 대회 3위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실전 투자 대회 3위 성적을 거둬왔었는데 자 제가 5월 21일자에 4월 달 걸 인증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7월 달 주인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위를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세요 이번 달. 자 여름입니다. 휴가철 여러분 휴가비 챙긴다 생각하시고 자 100원 한 장 받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